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 캐스터입니다. 장마가 늦장을 부리는 사이 요즘 지역별로 날씨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요즘 흐린 날씨가 자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쪽 지역과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흐린 하늘이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도착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포항이 25도, 영덕 26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2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1m, 남부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장마전선이 북상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쪽에 머물고 있는데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지만 미리 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한 사건 지난달 초에 전해드렸는데요. MBC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포항에서만 지난 넉달 동안 이뤄진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피의자는 무려 27명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경북 포항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3시간 가량 이어진 폭행의 이유는 자신들이 시키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되요. <목소리> 당시 폭행에 가담한 남성 이모씨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이고 이제 둘 길을 해서 경찰은 두달 가까이 수사를 벌여 성매매 강요와 알선 혐의로 남성 12명을 붙잡아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에게 잠잘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한 뒤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을 사주면서 그, 그 비용을 나중에 채무로 간주해서 이 돈을 갚아라. 돈이 없다라고 하면 조건 만남을 해서라도 갚아라. 경찰은 알선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 열다섯 명도 붙잡아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업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북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지 않던 포항과 경주, 구미 등 6개 시군 지역에서도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됩니다.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30%에서 50%로 확대되고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 사전신고 후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항을 비롯한 경주, 경산, 영천시 등 4개 시지역은 유예 기간을 두기 위해 2주 동안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8명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도정 운영의 핵심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군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이 회복되면서 12개 군 지역의 카드 매출 증가율은 평균 7.8%로 비해제 지역 2.1%에 3배가 넘었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마련한 간담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형 방역이 어우러지면서 최근 지역 경제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되었던 숙박 문화 여가 등에서 큰 폭의 매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초대형 프로젝트인 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했고 경북 북부에 산업형 햄프 교제자유특구, 글로벌 백신 바이오 중심 거점을 비롯한 신성장판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도정 방향으로 신공항을 제대로 빠르게 건설하고 수도권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지방 자치 단체 설립과 법 개정,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세계와 를는 대우 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대응할 지방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과도 있지만 통합 무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또 공약했던 출자 출연 기관 통폐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추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힘, 이런 게 많이 생겼죠. 출자 출 기관을 좀 통폐합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이철우 지사는 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고. 재선 도전의 대선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도민이 알아주면 새로운 길이 생길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경북 동해안 연안침식 실태조사가 이달부터 1년간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연안 42개 지역에 대해 연 4회 계절별 조사를 진행해 시기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침식 원인 분석과 함께 수중 방파제와 같은 연안 침식 방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연안 정비사업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침식 심각도가 D등급을 받은 곳이 9곳으로 6곳이 더 늘었는데 마이삭과 하이선 등 강력한 태풍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4년제 선호,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학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대구 지역 전문대들이 대대적인 학과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전문대 신입생 정시모집 전체 평균 경쟁률은 1대1을 겨우 넘겼고 학교마다 정원을 못 채운 학과가 속출했습니다. 전체 학과 가운데 절반이 정원 미달인 전문대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학교의 존폐가 걸린 최악의 위기 상황에 학교마다 대대적인 학과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대구 보건대학교는 인기가 시들고 있는 학과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경쟁력 있는 보건 의료 계열 정원을 늘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한 것에 맞춰 반려동물 보건 관리과를 내년에 신설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의료를 지원하고 동물의 토탈 헬스 케어를 지원하는 그런 보건 동물 보건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대구과학대학교는 뮤지컬 연기과를 만들어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습니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딘프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교류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에 대구가 뮤지컬 도시로 각광받고 있고. 또 딤프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대구에서도 인력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영진전문대는 AI를 비롯한 4차 신산업 기술 분야의 학과를 늘립니다. 기존의 계열 안에 전공으로 가르쳤던 부분을 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AI 빅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과와 미래 자동차 설계과, 미래 자동차 전자과 등입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문 대학들의 사활을 건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은 대형 지진으로 인한 중 저준위 방폐장 동굴 처분 시설의 기능 상실을 막기 위해 지하수 배수 개통과 전원 공급 개통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 설치된 배수 개통은 전원이 상실된 경우를 가정해 내진 기능을 갖춘 디젤 발전기와 배수 펌프 네 대. 수중 펌프 두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공단은 동굴 처분 시설 운영 중 지진 등으로 기존 배수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도 지하수를 별도 배수 시설을 통해 배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세 명을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두 명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 팀장들의 자녀로 뽑은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매달리는 취업준비생들에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4월 21일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뽑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4대 보험 가입, 급여는 182만원으로 18살에서 60살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는 민원과 전화 상담, 서류 정리로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공고문을 본 취업준비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고와 접수 기간이 4월 21일과 22일 단 이틀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본인이 직접 응시원서와 자격증 사본을 들고 구청을 방문해 접수해야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는 응시자가 알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정부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 속감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나 뭐 공고 기간 단축하거나 수있다고 우리 달고자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 있습니다. 결국 16명이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합격자 3명 중 2명은 담당과 팀장들의 20대 자녀였고 이 팀장 중한 명은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채용하면서 폭행까지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또 이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 두 명은 한달 만에 기간제 근로자를 그만뒀습니다. 달서구청은 채용 당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와는 달리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등한 조건의 채용 경쟁 원칙에서 벗어난 편법적 채용으로 달서구청이 재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환경부의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에 경주시가 선정돼 내년부터 3년간 국도비 13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탑동과 건천 불국 정수장 등세 곳의 비상 상황 시 상호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구축하며. 세계 지역 주민 3만 3천 명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상수도 비상 공급망 사업은 가뭄이나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수장 간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연결 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0.5에서 1도 정도 높겠고 다음 달 하순부터는 고수온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북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지난해 가을부터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대만 안류도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수온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서 영일만대로 곡강 IC를 연결하는 도로 2.5km 구간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는 2016년 양덕동에서 영일만 사산단 입구까지 1.6km가 개통된데 이어 어제 추가로 한동대 방향 영일만 대로까지 접속이 완료됐습니다. 양덕동에서 영일만 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남송 ic 한곳뿐이었는데 어제 한동대 방향으로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포항 지역 최대 주거 밀집 지역의 교통 분산 효과와 영일만 산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장마가 늦장을 부리는 사이, 요즘 지역별로 날씨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요즘 흐린 날씨가 자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쪽 지역과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흐린 하늘이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도착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포항이 25도, 영덕 26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1m, 남부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장마전선이 북상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쪽에 머물고 있는데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지만 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